형제의 연합함이 복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구별된 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이요, 우리들이 참 서로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해 어떤 집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다른 목사님에게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국의 한족들과 함께 며칠 동안 집회를 할 때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며칠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교인들이 열성을 내고 있는지, 하루에 두 시간씩 하루에 다섯 번 예배를 인도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서요, 3일째 아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대충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순간인지 아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때 이 목사님이 참 멋진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고 내가 살아온 세월들이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모여진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이 순간이 세월이 되고 인생이 되고 역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제가 새가족들에게 늘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 그것이 복된 순간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입니다.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우리가 무언가의 의무로 우리들이 누구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너와 나를 엮어주신 이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